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그대로 다시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그레이션에서 새로 다시 초기화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people 이게 어떤 코드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clear 하고 ix 환경론을 곁들여서 진행하니 낫겠죠. lian people enum and 여기까지네. is가 아니라 ix는 그냥 터미널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앱 있잖아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앱에 있는 모듈들을 쓰려면 ix만 넣는 것이 아니라 s에다가 mix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듈들까지 불러와서 우리가 쓸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여기 있어. 이렇게 people 넣습니다. people 해서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을 하고 넣고, 그 다음에 이남위치예요. 이남위치 해서 people info insert.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쉽게들 되시죠? 그럼 세 명의 사용자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겁니다. 자, 여기서 self person 볼까요? self person 해서 add to query first 이렇게 하니까 return 되는 값. 리턴되는 값이 철퍼퍼슨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이름이 철퍼퍼슨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액도 퀘리 퍼스트 넣었어요. 액도 퀘리 퍼스트 하니까 이렇게 퀘리라고 하는 스트럭트, 이거 퀘리 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퀘리가 리턴돼, 그죠? 리턴되는 건 퀘리입니다. 퀘리만 가지고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퀘리로 해서 뭔가를 또 다시 초월해야 돼요. 뭐냐니까 이렇게 철퍼 리퍼 원 같은 형식으로 하나의 데이터 값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드죠. 하나의 필드 하나를 불러오는 겁니다. 복사해서 first 복사 제대로 안 됐군요. 다시 해서 그러면 불러온 게 요거예요. 요 스트럭트가 지금 불러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퍼 퍼슨 파이프 액도 퀘리 퍼스트 파이프 철퍼 리퍼 원요 단계. 그래서 실제 불러오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이 마지막 명령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 내용도 볼까요? require add to query 해서 add to query는 이미 require 돼 있으니까 불러왔습니다. from p in 철퍼 퍼슨 order by Ascending pism id limit 1. 요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미 명령어랑, 여기 있는 first라고 하는 명령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얘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내용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Add to query from이에요. from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p.철퍼 person.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죠. from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봤던,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디센딩 해서 한번 이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난 수업 시간, 3교시 수업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라스트 마찬가지입니다. 라스트도 통일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 ID 3번, 얘는 ID 1번이에요. 만약에 첩을 플러스에서 리퍼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퍼 1 이거는 에러 같아요. 왜냐니까 첩을 플러스에서 리퍼 1 하나를 불렀는데 지금 하나만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니까 여기에는 이미 세 개의 필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1은 하나만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필드가 있으면 얘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퍼 1을 쓰려면은 앞에 먼저 하나만으로 어떤 바운더리를 줄여줘야 돼요. 좀 이따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넣는 것은 여기에요. Repo all 하면은 답을 넣는 것. 전체 하나, 둘, 세개다 불러왔죠. 그리고 요 get3 돼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3번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ID 3번 불러왔죠. 그죠? get 다음에 ID. get by도 있어요. get by는 어떤 필드명을 지정하는 겁니다. First name이 리안인 것을 불러오겠다 이 말이 되죠. 그리고
볼까요? 또 다음에 first name where is where에서 last name is missing 것을 부르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where 여기까지가 query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불러오는 건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last name is missing 경우 before invoking query 뭐 에러가 좀더 있네요. Okay. You must require ActQuery. ActQuery를 우리 안 불러왔나요? 불러왔었던 것 같은데. ActQuery. Where's Mr. Repo? ActQuery 위에서 이걸 실행 안 시켰군요. Require. Require ActQuery. Require는 매크로를 불러오는 겁니다. ActQuery라고 하는 매크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매크로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냥 매크로를 불러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크로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last name이 스미스인 거 요거였나요? 그리고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 두 개가 리턴되고 나왔죠. 자 그리고 last name을 스미스를 이렇게 variable로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where last name 이 last name인 것을 불러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이 문법을 보시면은 요 내용하고 요런 형식하고 여기에는 여기 이 내용하고 형식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from 요렇게 되는 요만큼 하고 밑에 있는 요거하고 형식이 같은 내용이니까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위에까지 같이 하면 에러가 떠요. 요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캐럿 베리어블 캐럿을 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니까 밑에는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 차이점이 라스트 네임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캐럿이 붙어있어요. 이 캐럿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스트 네임이 여기 있는 이란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서 퀘리할 때는 이렇게 vari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캐럿을 붙여야 됩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where 해서 last name이 스미스 퀘리만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근데 위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이죠. 그죠? 이렇게 퀘리만 만들고 그러면 리턴되는 값은 퀘리가 리턴되죠. 자, 뭐라고 돼 있나요? Act queryable not implemented for person. person이 아니죠. friend가 아니죠. 이거 좀 바꿔 해줘야겠습니다. friend를 다 self로 self spelling이 IRP죠. 안 바뀌었네. 시 엔젤 디스시스템 리플레이스 와 바꿔놓고 다시 이렇게 퀘리가 리턴돼요. 보다시피 그죠? 퀘리를 다시 한번 또 다른 퀘리를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퀘리를 조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퀘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퀘리하고 여기 있는 이 퀘리하고 두 개랑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where 문장이 두 개가 있죠. last name이 스미스이고 또한 first name이 제인인 것.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퀘리를 다시 여기다가 리포 1 이렇게 하면은 실제 데이터 값이 데이터가 리턴되도록 되죠. 이렇게 리턴된 값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고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철포 person에서 first에 리포 one person 이거 이렇게 person을 불러온 겁니다. person 하나 불러왔고 얘가 불러왔죠. 이 person 가지고 뭘 만드냐니까 changeset을 만들고 있어요. changeset인데 이번에는 Changeset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Changeset을 쓰는 것. 필드 값을 바꿀 때. 필드 값을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age가 29로 바뀌었죠. change. 그죠? 다음에 insert, update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있던 것이 28에서 29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바꾸는 형식이 요 형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 있는 이것도 볼까요? 체인지셋에서 요런 체인지셋을 만들고, 그죠? 퍼스트 넣고 퍼스트 네임이 닐입니다.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체인지셋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가 에러가 뜨겠죠? 왜냐니까 밸리데이션에서 리콰이어드 퍼스트 네임이 리콰이어드 부분이잖아요. 볼까요? 이렇게 체인지셋 업데이트에서 밸리드가 퍼스트입니다. 그죠? 에러. 에러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체인지셋이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 업데이트 요 똑같은 건데 요렇게 뭐예요? 느낌표를 붙이는 경우에는 에러가 레이저 되는 거죠. 분명이니까 요렇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는데 에러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다르죠. 그죠? 다음에 요 마지막 예제를 하나 볼까요? 철프 플러스이고 겟입니다. 겟. 이 일로 뭐예요? 넘버입니다. 실의 아이디예요. 아이디 1번 해서 퍼스널 바드 가져오고 얘를 딜리트 하겠다는 겁니다. 딜리트. 이렇게 딜리트.